왕이고 신이었다. 신이 그렇죠. 그럼 권력이 분산되죠. 분산되네. 그 전쟁을 하죠. 그게 명분이. 네. 십자군 전쟁 막 하면서 그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쇠퇴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이때 지금 바로 나와버립니다. 공헌한 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걸 공헌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유명하잖아요. 아내와 모네를 자꾸 붙여서 말하잖아요. 네네. 그림은 완전히 단판이. 근데 둘 다 왜 인상파냐? 기존에 없던 그림을 다 인상파라. 피카소는 돈을 많이 벌었죠. 피카소는 일단 오래 살았고, 오래 살았고, 결혼도 많이 했고, 결혼을 여자도 많이, 많이 좋아했고, 여행도 많이 했고. 앞으로의 그러면 회화나 어떤 미술 쪽에 그 흐름은 어떻게 될지. 독수리 오용제. 아닌가요? 유화인가요? 이거 아크릴. 아크릴이구나. 고생했겠다. 여기 굉장히 많네. 나이가 들어가. 2017년. 얘가 지금 몇 년생이냐면. 2016년생. 2016년생? 와, 8살 이렇게 그래요? 그게 학년으로는 이제 2학년이지. 이거 마음에 듭니다. 브라르브랑 세트. 큰일 났다. 우산 안 가져왔는데. 또 비 오네. 와, 이렇게 비 갑자기 많이 오냐? 안녕하세요. 클라슈의 인슈입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한 저희 전시회관에 왔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술의 모든 것 김고우입니다. 저는 2019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 콜라보 아티스트로 초대받아서 서울에서 공식 행사에서 라이브 페인팅을 했던 아티스트의 영역으로 거기서는 봐주셨지만 실제로 저는 작가가 아니다. 미술 교육하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제 어린이부터 작가까지 실제로 50대 작가들도 작품 디벨롭을 위해서 제주 제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티칭 중심인 거죠. 어디에 있나요? 제주 애월에 있습니다. 제주에? 제주도 와보셨죠? 제주도에 몇 번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귤 많이 먹고 왔습니다. 심지어 귤이 얼마나 많냐면 저희 손님도 줘요. 손님도 서로 귤 주다가 네. 그 토마토 막 던지는 그 행사 있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저도 귤 따는 거 체험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86년생. 86년생? 네,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85년생. 네. 제가 형이네요. 어쩐지 제 유튜브는 혹시 보셨었어요? 네. 왜 갑자기 감동을요? 진짜 감동의 도가니.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제주도예요. 미술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 채널이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세게 말을 해요. 봤습니다. 네. 몇 개 봤는데 굉장히 옛날 게 더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 나오는 걸 조금 꺼려 하시기도 하고 저도 좀 무난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꽂아야 되는 성격. 학생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느낌이. 애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학생 인터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걸 보셨었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는지. 일단 17세 남학생 자퇴한 친구. 뭐가 제일 좋았냐면 전반적으로 출연한 학생들의 구성을 채우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저는 회화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저한테 배운 애들은 입시하고 전혀 무관한 애들. 그러니까 비입시 취미 미술이에요. 입시는 안 가르치죠? 그래, 안 가르치죠. 입시한다고 뭐 포트폴리오 만든다, 뭐 예고 간다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진짜로?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래요? 구체적으로 그냥 일단 유튜브. 유튜브는 취미고요. 유튜브 취미라고요? 저는 5만 명 넘던데? 수익도 발생을 원래 안 시켰는데 강제로 광고 붙인다고 할 때 수익 발생 이제 그때부터 했어요. 그건 왜? 그냥 그때까지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해 저녁에 그때 유튜브 촬영. 잠 깨려고? 네, 뭐 그런 식이에요. 저랑 완전히 좀 다르시네요. 저는 조금 목숨 걸는 편인데. 그러니까 왜 때 맞춰서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취미로 한다 5만인데 네. 저한테 연락 주기 전에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하고 나서 다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설적인 거라든지 회화 피드백 하는 게 와 이쪽이랑 좀 다른 깊이가 확실히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저런 교집합 관련된 이야기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저희 게임 원하시는 분이나 일러스트 쪽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업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졌을 때 더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저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술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림 머리로 하는 거야. 네. 머리로 그린 다음에 빼내는 과정이 미술이야. 그죠. 결과가 미술이 아니야. 저희는 그러면 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네. 제가 원래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조금 네. 이렇게 읊는 거를 한번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또 이 기왕 온 거 진짜 네.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희 서양 미술이랑 저희 게임 원화나
일러스트도 그렇게 좀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곁들여서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금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네. 조금 제가 봤을 때 약간 딱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 굉장히 쉬운 용어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아, 정의. 특정 좋죠. 포인트가 뭔지. 네네.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시대별로. 시대별로. 네. 저는 그럼 일단은 서양 미술이라는 게 이제 원시 시대부터 벽화로 그리면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한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현대로 이렇게 오는 게 쭉쭉쭉 오는 게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시 시대 쉽게 해드릴게요. 네네, 쉽게. 그 원시 시대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하늘. 그러니까 잡히는 것도 아니야. 네네.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미지도. 근데 그때 당시에 하늘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벽화라고 했잖아요. 네. 저 소잖아요. 네. 소를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동굴에서 네, 그렇죠. 해다가 숯이 생기잖아요. 네. 불을 하려면 그 남는 숯 갖고 소를 그린 거야. 아~ 근데 오늘처럼 비가 와. 네. 그럼 동굴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창을 던지고 논 거야. 아~ 근데 놀면서 그게 훈련도 되지만 네네. 나의 바람이야. 아, 다음에 만나면 꼭 두 번만에 잡고 말 테야.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의 그림 일기? 네, 그 일기가 생존인 거죠. 아~ 그러니까 생존은 자연과 이치가 맞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때 신이라는 존재는 자연 현상이었다. 그게 원시. 아,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오, 막 소름이 돋네요. 쉽죠. 네. 쉬우면서도 뭔가 소름 돋으면서 되게 새롭고 재밌네요. 네. 이집트 시대. 아, 이집트.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이 모두 네. 어떻게 보면 그림과 글씨를 연관돼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원시에서 자연 현상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뭉쳐서 타운이 되고 시티가 돼. 네. 근데 이집트는 메가시티였잖아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죠. 그러면 통솔자가 필요한데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저 하늘이 보낸 사자다. 신의 대리인으로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들이 뭐냐면 막 개의 스타일. 네, 그러니까, 아노비스나 네, 뭐 이런 애들. 그렇죠. 네. 그걸 막 신들. 용어를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신의 대리인이니까 나는 너네랑 다르게 생겼어. 그렇게 그렇게 나온 거야. 다르게 생김을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미지로 하면 무식한 시골에서 끌고 온 저기 막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끌고 온 노예도 다르게 보잖아. 그래서 시각화한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그려내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결국 그 이미지가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네네. 이미지가 글자가 돼요. 아... 그 글자가 이미지라는 거죠. 상형 문자. 그렇죠. 그러면 왜 얼굴은 약간 정면성의 원리. 여기는 이렇게 띠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렇게 쉬워요. 우리 애니메이션 할 때 만약에 손을 한다고 쳐. 네네. 저기서 시청자들이 볼 때는 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보이죠. 손바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동그라미 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바로 다섯 네.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뭔지 모르니까 아... 정확하게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을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딱 정면의 특징과 네. 얼굴을 생각했을 때 앞면을 이렇게 하면 네. 귀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귀를 보여주는 거. 아...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코가 앞이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코를 옆으로 하는 거야. 아, 형태가 그러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오히려. 그 요소 요소의 정확한 아... 전달. 전달. 요 상형 문자도 이미지의 전달이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못 그렸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건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겠죠. 그 상형 문자도 제 유심히 보면 그런 동작들이 생각보다 세련됐어요. 그거는 이제 상형 문자고 네. 실제로 이제 그림처럼 그렸었던 그림도 저는 되게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많죠. 회화 같이.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잘 모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거기도 다 정명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정명성의 원리로 보이냐면 네. 추후에 등장할 원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게 없었구나. 아, 그리고 그러면 우리 피라미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무래도 좀 컸겠네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왕이 아까 신의 대리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종교의 이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종교의 이치가 사실 법률이나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이걸 지켜야 되고 내가 대단하다는 거, 나의 권위를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로 다 하면 글을 막 다 데리고 오는데 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 아, 이미지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네. 그리스 미술. 네. 제가 아는 그 그림은 그림보다 이제 석상인데 이제 원반 던지는 이런 석상이 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 미술의 어떤 특징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죠. 네. 그리스 미술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중동과 유럽이 이제 이어져. 그 중간에서
화폐 경제가 생겨요. 근데 무역을 하는 국회 지중해로 연결되는 유럽과 막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화폐가 생겼으면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그리스예요. 아... 그러면 돈이 어디에 모여? 그리스에 모여. 그러면 그리스 사람은 쉽게 돈을 벌겠죠?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해요? 이상적인 거. 계속 신에 대한. 아...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브래드 피트 나오는 네네. 트로이. 그게 바로 그리스 자체예요. 아...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네. 아폴론 석상의 목을 팍 쳐요. 네네네. 거의 이단에 같은 행위지. 아... 그래서 그때 부하들의 제스처가 나와요. 네네. 근데 그런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이상을 쫓는 거야. 그래서 그때 보면 신전에서 막 여성분들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네. 그 이상을 쫓다 보니까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겠죠. 영화 네. 300에 꼽추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상한 애들 나오잖아요. 네네. 거의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자꾸 이상적인 거에 눈이 꽂히는 거야. 그래서 8등신이라는 황금 비율이 등장해. 아... 원반 던지는 사람이 그 모습도 왜 나오냐면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이상적인 걸 쫓는다. 근데 이상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내 신체가 건강한 것도 이상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묘사가 많은 거야. 아, 그래서 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 살았다. 네. 없죠. 그렇죠. 예술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을 부유하면은 발전하고 아니면 좀 퇴화하고 이런 부분이 그게 계속 나올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더군요. 네. 저는 그때가 몸짱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건 맞죠. 왜냐면 이상을 쫓아서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아, 또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했잖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진짜 옷 다 벗고 간 거예요? 팬티도 안 입고? 모델 말고 실제로 경기할 때?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다 나오면 경기할 때 다 옷을 벗고 아마 입었을 거예요. 그 아. 특정 부위는 가렸을 거예요. 왜냐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 역할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성기는 가려야죠. 아, 그냥 그림이나 조각상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알겠습니다. 그게 신의 이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정말 이상 이상적인 게 신이어야 되는데 신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못 봤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다 이렇게 몸짱이고 네. 배 이런 네. 없고 완전 마른 그런 신도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그 제우스도 봐도 그게 약간의 아. 그 피지컬이 있잖아요. 아, 피지컬 있죠. 네. 분명 나이는 든 것 같은데 네. 뭐. 철학자도 고개는 이렇게 하지만 몸은 또 좋아. 비율은 아, 좋아. 아, 그러네요. 네. 이런 옷 입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또 의미가 자,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시대. 그러면 그리스에서 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동방 원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원정이라는 것은 정복 전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 물자도 가야 돼. 병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갔어. 근데 그리스 그 지역은 시티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예요. 네, 네. 다 도시 국가잖아요. 네. 인원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정복을 많이 할수록 인원은 줄어드는 거죠. 네네. 여기를 누군가는 또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네.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거기 있는 토착민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문화가 결합되는 거죠. 네. 얘도 그리스 본토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갔다 네. 오면 좋은 걸 여기다가 퍼뜨리고. 아... 그래서 섞여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각상으로 치면 부처의 머리. 부처의 머리? 네. 그런 곱슬, 부처의 외모가 동서양을 섞어놨어요. 아, 약간 퓨전된 거네요. 네,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동서양이 합쳐진 이미지가 헬레니즘 문화. 아, 그 개념을 저는 잘 몰랐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로마가 나옵니다. 네, 로마 가장 강성기 때 네, 미술. 로마가 강력했잖아요. 네. 근데 로마가 왜 강력해지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했는데 로마가 이기는 거예요. 네, 지금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기니까 얘네도 자기네 문화라는 게 그리스 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돈이 거기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대단한 걸 얘들도 좋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들 구분할 때 그리스 로마라고 해요. 우리 신화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냥 로마 신화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네요. 네. 같은 해안 지역이고 비슷한 인종이고 같은 상권에 해당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미지는 다 수용해요. 로마에서.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정치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의 정치와 로마의 네. 정치가 달라요. 그리고 로마는 어쨌든 그 민주사회가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 네. 조금 더 체계를 가져요. 삼권을 네. 분리시키면서. 분립을 잘 해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있었었고. 네. 그런 게 되면서 한때 굉장히 융성하게 로마가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리스가 잘 살았을 때 빛났던 것처럼 로마가 잘 사니까 그게 빛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똑같이 몸짱들 이렇게 몸짱들을 네. 많이 그리는 근데 좀 더 견고해지죠. 그러니까 좀 그 전성기 같은 느낌.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가장 위였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는 자꾸 이집트까지 신이라는 신이었었죠. 얘기 그게 보이지 않는 형상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왕권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네. 결국 뭐 상권 분리하겠지만 왕이 곧
법인이 네.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네. 아까 전에 잘 살았다고 말을 했지만 그때는 도시 국가가 잘 살아서 너도 나도 잘 산 거야. 근데 왕이 잘 살면 귀족은 어때요? 힘을 많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 사회가 좀 괜찮은 거야. 아... 자기 지지층이 시민, 백성에서 오니까. 그럼 왕이 강할 때는 백성이 괜찮아. 근데 아... 귀족이 강할 때는 왕도 백성도 힘들어. 아, 그게 또 있구나. 네. 근데 귀족이 강할 때 왕들이 즐기던 것들을 자기들이 즐겨. 아... 그러니까 확장된 예술이 확장되는 건 귀족이 잘 살 때. 그러면 그때는 뭐 딱히 어떤 미술적인 특징은 헬레니즘. 네, 다 이어온 거야. 그냥 그게 아... 발전된 형태이지. 그리스 다르게 로마 다르게 분리하기보다는 그리스 로마를 묶는 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쉬워.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냥 이런 시대에 이랬다 정도만 알아도. 그럼 봐봐요. 게임 원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비율이 그리스에서 왔다고. 거기서 많이 맞아 채택을 네. 많이 하죠 하기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1대1 하잖아. 네네네, 그게 그거. 다 거기서 온 거야. 아, 그때부터 온 거예요? 네. 오래됐네 생각보다. 오래됐죠.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우리 최근에 스마트폰을 노 필터 쓰지만 필터 써서 비율 바꾸잖아요. 네. 다리 길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트렌디한 시대, 그게 소비되는 시대에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죠. 아, 또 어원은 거기서 왔지만 조금씩은 달라지는군요. 네. 즐기는 문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때는 미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땠나요? 뭐 이렇게 잘 살거나 물론 케바케가 있겠지만. 아, 일단 로마 시대에는 잘 살았죠. 근데 지위가 높지가 않았어요. 아... 네, 잘 살아. 잘 사는데 그 잘 산다는 얘기가 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그 정도? 네, 막 그러니까 엄청난 금 치장을 할 정도의 네. 부유함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네임밸류가 있거나 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왕이 강할 때는 어떤 조각가를 불러. 그러면 혜택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귀족이 강할 때 더 많은 조각가한테 혜택이 가요. 그럼 귀족이 왕만큼 그 한 명에게 투자를 할까? 아, 안 하는 거죠. 그건 안 하겠죠. 네. 아... 그러니까 귀족과 같은 지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왕이 있을 때는 엄청난 예술가가 있다면 귀족과 비슷한 위치가 되죠. 아... 그게 좀 이따 또 나와요. 아, 그런 것들이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왕을 뭐 이렇게 몸짜으로 그리거나 뭐 그런... 아, 해야죠. 아,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아니, 미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군요. 아니, 지금 커미션 받으면 제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도 커미션을 받았군요. 커미션이에요. 그죠, 커미션. 근데 커미션이 뭔지 알아요? 네. 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돌인 경우도 있어요. 돌? 정말 크고 멋진 돌. 왜냐면 상품성 좋은 돌. 예를 들어서 네. 대리석 99%. 근데 가로 세로가 4m.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 좀 이따 나와요. 난 싫을 것 같은데 이런 대리석이 있으면 약간 결혼도 안 했는데 화안 받은 느낌이랄까?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돼요. 아... 예술 그것만 그런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왜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르네상스 나오기 전에 중세가 들어가야 돼요. 중세 맞아. 중세가 있구나. 중세에 대해. 네, 중세가 왜, 아까 로마가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 살다가 뭐가 생기냐면 네. 기독교가 생겨요. 아. 이게 우리가 BC와 AD를 네. 구분하잖아요. 네네.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그쵸. 예수 탄생이 시작되잖아요. 네. 캐톨릭이 있다가 네. 이제 그 개신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네. 그게 나온 거죠. 어쨌든 예수 탄생의 기점인데 네네. 그 신의 대리자가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 곧 신이에요. 신이 그렇죠. 그럼 권력이 분산되죠. 분산되네. 그 전쟁을 하죠. 누구랑 전쟁해? 예루살렘에서. 그게 명분이. 네. 십자군 전쟁 막 하면서 그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쇠퇴하는 거야. 아. 전쟁을 오래 할수록 나라는 피폐해지잖아요. 피폐해지죠. 그렇죠. 그럼 나라가 피폐해지면 예술은 자동적으로 내려오죠. 네네.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중세인 거예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네. 그때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에 전쟁하러 간 예루살렘에 자기네 것들을 지키러 간 로마 병사,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병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서자예요. 장자는 안 보내. 아, 죽을까봐. 서자가 동등한 귀족의 지위를 얻기 위하면 거의 갔다 와야 돼. 근데 그걸 만든 시스템이 어디냐? 교황에서 나오는 거죠. 시스템이 어디에서 나오냐? 로마에서 나오는 로마에서. 거죠. 네.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대접받고 싶으면 따라 줄곧이 한번. 그러니까 병사 모집을 그렇게 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보냈군요. 네. 그래야 갔다 와갖고 내 지위를 얻을 수 있거든. 근데 보통 못 따라와. 가다가 죽어요 다들. 가다가 죽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가. 네. 그럼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 걸어가? 말 타고 가? 배 타고. 말 타든 배 타든 뭐든 계속 갈 거 아니야. 네. 가다가 뺏기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뭐 병사가 5만 명 가는 것도 아닌데 네. 고작 해봐야 5명, 4명 가요. 도적 10명 만나면 아무리 싸움 못해도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뺏겨요. 가다가 거지되고 가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똑바로 싸운 사람이 없어요. 살라딘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얘네가 못 싸운 것도 있어요.
이상하다. 네. 좀 잘 그런 시스템만 좀 잘했으면은 네.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로마가 힘을 자꾸 지켜내기 위한 아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쇠퇴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 중세 천년이잖아요. 네네. 이 일이 계속 일어나. 정상이 적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종교에 대한 막 억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뭐 조금만 빗나가면 그냥 죽이는 거야. 네. 이단자 하면서 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 사회는 어떻다? 피폐해진다. 너무나도 쉬운 순리죠.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말하는데 미술이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 시대가 바뀌니까 미술이 자꾸 바뀐다. 중세가 못 산 이유는 중세 미술이 아무끼인 이유는 그 시대가 얼마나 피폐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많은 걸 배웁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세를 되게 좋아해요. 네. 중세 판타지. 어, 그렇죠. 예, 네, 정말 좋아하는데 어. 이런 어두운 부분을 다들 모르시거든요. 네. 아, 그 제가 얘기 아까 리니지 얘기 제가 어릴 때 리니지 좋아했거든요. 어, 리니지. 리니지가 결국 가보시고 중세였잖아요. 네네네. 배경이 네. 게임 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네, 근데 그 리니지의 그 배경이 갑옷 국가로 따지면 결국 우리 프랑스냐 네. 영국이냐 독일로 나누거든요. 네네네. 이 리니지의 배경이 약간 프랑스식 갑옷이에요. 근데 풍토는 약간 영국식. 근데 리니지 몇인가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리지널 원.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모티브가 되었겠죠. 그럼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도 조금 아시면은 그림 그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필요한 커미션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중세 시대의 색채를 입혀요. 그러면 중세 시대 이미지를 봐. 그럼 골드 들어가고 레드 들어가고. 네. 그거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약간 중세풍이 나와요. 아, 중세풍이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때 많이 썼던. 네. 그리고 십자군 전쟁하면 기사가 귀족이잖아요. 네네. 갑옷을 입고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갑옷을 그리면 되죠. 게임에 아무튼 많이 등장하는 요소여가지고 뭐 웬만하면 중세 판타지를 포트폴리오로 많이 하라고 하는데 네. 이런 역사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세가 그렇게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르네상스. 네. 네. 그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예루살렘 또 나와야 되는데 아, 네. 십자군 전쟁이 뭐 7차, 8차까지 갔으니까 7차까지 갔으니까 많이도 갔네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럽을 집어삼킨 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재밌는 거 거기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영국의 리차드 왕이에요. 왕이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애들한테 붙잡혀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잡아다가 영국한테 돈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질로. 네. 네. 그래서 전쟁이 100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쟁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핵심은 아니야. 근데 네.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있었다. 근데 100년 전쟁을 끝내는 건 또 아까 게임 원화처럼 네. 많이 그리잖아요. 잔다르크. 네. 여기서 하면 잔다르크 아니면 네네네. 아마존이잖아요. 네네. 잔다르크가 거기서 나온 거야. 100년 전쟁 끝냈어. 근데 영국도 못 살고 프랑스도 못 살 거 아니에요. 네네. 100년을 지지부진 전쟁을 하면 네.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미 엉망인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때 프랑스에서 가장 부자가 와인 생산지의 사모님이에요. 그 남편이 죽어.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바람기가 대단해. 네. 예루살렘 가서 장군들하고도 바람을 피우고 결혼을 하고 결혼 여러 번 해요. 영국에서도 결혼을 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능력자네요. 네, 능력자지. 왜냐면 돈이 제일 많았거든. 유럽 전체에서. 와인 생산지예요. 온 유럽에 다 나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전쟁을 많이 하니까 피폐해졌죠. 돈을 어디서 빌리냐?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이탈리아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르네상스. 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금융업, 무역을 했잖아요. 네. 베네치아부터 해서 밀라노, 네. 피렌체 다. 거기서 빌린 돈이 메디치 가문의 돈이에요. 아, 메디치 가문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메디치 가문이 러시안 캐시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업 비슷해요. 돈 빌려주는 돈만 안 빌려줘. 네. 우리 집에 딸도 시집 보내. 왕가에. 그러면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받는 구실이 되고 네. 힘도 권력도 높아지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교황도 나와요. 그래요? 그 집안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한 집안이었다. 그냥 사업가들이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그게 르네상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 철저히 권력도 돈도 있었기 때문에 예술가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후원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떤 상업적으로 부유해졌나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예술의 중심은 우리로 치면 요즘 뭐 아시아 K-팝 하잖아요. 네네. 글로벌 K-팝 하잖아요. 네. K-팝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피렌체라는 도시가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맞잖아요. 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땠어요? 좋은 얘기예요. 네네. 역시 야, 통찰이 있으시네요. 왜 그러냐면 네. 이탈리아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여기도 바다지만
대서양도 바다잖아요. 네. 바다 건너 인도 쪽으로 올라서 아프리카로 올라오는 그 무역항 또 네덜란드에 와요. 그 네덜란드 프랑스 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벨기에 지역. 거기에 배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도 잘 살아요. 아.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는 네덜란드 중심, 이탈리아 르네상스, 피렌체 르네상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두 개예요. 두 개구나. 네. 그러면, 이탈리아 중심, 네덜란드 중심. 그럼 아무튼 뭐 다 잘 산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네. 뭘로? 무역으로. 뭘로? 배로. 배로. 전쟁은? 전쟁이 없었는데 이탈리아에 생겨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도 사실상 그 권력이 양분돼 있었기 때문에 네. 도시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자기 그림을 들고 프랑스로 도망간 게 다빈치. 아. 그래서 모나리자가 프랑스에 있다. 아, 그래서 프랑스까지 네. 간 거군요. 루브르 박물관에. 네. 네. 그럼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네. 판넬이잖아요. 네. 모나리자가 나온 판넬이에요. 그러면 그 모나리자를 그리던 지역은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북쪽이 알프스랑 가까우면 수목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높겠죠. 나무가 좋았어. 아... 나무에다 그려. 근데 네덜란드는 어디에 그려? 양모가 좋았어. 아... 영국하고 플란다스에게 싸우고 했잖아요. 네네네. 양모가 좋으니까 걔네는 천에다가 그려. 아, 또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야, 이거 재밌네, 되게. 그러니까 맥에 그리냐, 그 윈도우에 그리냐 이런 느낌이. 맞아. 비유가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 마사초의 성삼위 일체를 네. 많이 그 구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지집트에는 네. 없었던 네. 드디어 이제 투시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투시가 왜 생기냐면 네네. 사람들이 감상자가 많아진 거야. 그러면 주목을 시켜야 돼. 아... 그러니까 투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투시가 생긴 네. 거예요? 근데 원근법 자체는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네. 원근법은 건축가가 있었어. 네. 화가기도 하고 건축가기도 해. 근데 그리스 놀러가. 신전을 막 하고 이제는 건축가가 되게 꿈을 갖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 네. 거기 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실측을 해. 네. 50m, 20m. 50m, 20m, 5cm, 2cm로 그었어. 네. 모양이 달라. 왜? 달라? 했더니 멀리 있는 거 점점 좁아지네. 좁아지고. 그게 보인 거야. 그게 아... 선 원근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송삼위 일체에 올라가는 게 네. 선으로 직선을 그어서 주목하게 네. 만든 일종의 소실점인 거죠. 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네. 그 소실점. 그거랑 비슷하게 다빈치가 쭉 펼쳐놨죠, 가로로. 네. 네. 그 열두 제자. 거기도 예수에게 시선이 쭉 주목되게. 아, 맞다. 그것도 천장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네. 다빈치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연결돼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바로 나와버립니다. 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저는 미술사에서 공헌한 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걸 공헌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하잖아요. 그냥 이름 자체가 네임드가 그 네임드가 왜 생긴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대표작이 모나리자이긴 하잖아요. 네네. 모나리자가 뭐냐면 인물화의 규범. 인물화는 이렇게 그리면 좋아라는 일종의 수학의 정석. 아, 교과서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모나리자 이후에 최다 인물화를 그렇게 그려요. 아. 그게 자화상이 됐건 초상화가 됐건 인물화의 규범을 만든. 그전에 그렇게 안 그렸어요? 네. 그냥 얼굴 이렇게 띡하고 이렇게. 정면을 많이 그렸죠. 그게 북유럽의 르네상스에서 뒤로는 정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반측면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완전 측면이거나 요런 해서 요런 자세. 얼굴은 요렇게 오고 이런 자세가 오고. 아, 처음이구나. 그러니까 인물화의 규범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더 주목을 받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빈치의 업적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앉은 구도도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들 우리 이렇게 보죠. 네네. 이게 모나리자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물화의 규범. 이게 이런 영상에도 들어가는데 사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캐릭터 작업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삼국지 게임 같은 거 봐요. 카드 거기에 막 이런 자세 막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다 모나리자의 변형이에요. 그렇구나. 모나리자가 아니었을 때는 네. 다른 작품들을 보잖아요. 중세 말기도 네. 사실 르네상스로 치거든요. 네. 다빈치의 스승들도 14세기도 이제 르네상스로 쳐요. 네. 일부. 네. 거기에서 보면 정면, 측면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있고 날개가 옆에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벽화나 이런 것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다빈치의 업적은 나온다. 게임 원화에서 보면 저희는 포트레이트라고 저는 하는데 네. 머리만 이렇게 보이는 네. 거. 그거의 어떤 조상격인 느낌이네요. 네, 그 포트레이트 자화상이잖아요. 그러네. 그 인물이잖아요. 네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는 그 발명가 네. 쪽도 좀 사실상 그때 당시 다빈치 스스로도 자기를 예술가라고 말하진 않아요. 재밌는 얘기 있네요. 아까 네. 전에 로마 시대에
예술가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부유했는지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자, 이제 르네상스가 왜 그러냐면 얘네를 천재로 불러요. 아... 왜 천재냐면 네. 입체감이 나거든. 원래 조각 아니면 입체감이 없어야 돼. 없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잖아요. 네. 미켈란젤로가 원래 대접을 받는 시대. 아... 그 밑에가 회화, 그림.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아, 위가 조각가요. 위구나. 그게 입체니까. 아... 입체는 신의 창조 능력에 가까우니까. 아... 평면은 가짜 속임수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입체가 나니까 진짜로 격상시대에서 이때는 예술가가 귀족 서열하고 비슷한 거죠. 오, 진짜요? 그 정도로? 네. 냄비로 올라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의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 전에 예술가를 천재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그렇구나. 그때 태어났어야 됐나 우리가? 아, 근데 그때 태어났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뭐 취급을 못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좋은 얘기했어요. 아,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라고 말한 사람이 라파엘로. 라파엘로. 아,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 사람도 엄청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냐. 아... 열등감 반, 존경심 반. 그래서 아테네 학당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그려넣어요. 아... 그리고 자기 자신은 멀리서 살짝 아 그런 식으로? 그게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했던 아, 거. 아 진짜 닌자 거북이가 다 나오네요. 오, 아시죠? 닌자 거북이.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켈란젤로 네. 조각가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조각가가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아, 그러니까 그 어쩌다가를 네. 연구하는 게 미술 학문이에요. 그냥 추론인 거죠. 네네네. 그 논거리를 살피는 건데 미켈란젤로가 태어난 곳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미켈란젤로 하나 어디서 태어났죠? 광산 그러니까 돌무덤에서 태어났어요. 아, 돌무덤이요? 돌이 많은 곳. 아, 그게 뭐냐면 그때 약간 조각품들 많아야 되잖아요. 그 네, 시대에는. 네. 미켈란젤로가 할아버지가 그 돌을 자르고 일종의 조각 아닌 조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켈란젤로 어릴 때부터 망치 들고 정 들고 돌 때리는 놈이었어. 그러면 끝났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에요. 아, 그 약간 슬램덩크에서 정우성이 그 농구공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네. 감싸고 지는 거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맥락 없이 갑자기 천재가 됐다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돌과 친숙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돌은 얼마나 비싼지 알려드릴게요. 돌이 비싸다고요? 돌이 아까 그 돌. 네. 아예. 예. 돌이 얼마나 비싸냐면. 뭐 람보르기니 한 대가 한 4, 5, 5억 하잖아요. 네. 그 금액이에요. 와... 그때 당시 느낌. 돌이. 네. 왜냐면 돌은 싸. 자연에 있잖아. 네. 자르는 그러니까. 거 노동력 얼마 안 해. 네. 그거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아, 아... 물류가. 아 그것 때문에. 네.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자동차도 없고. 네. 배에다 실어야 되는데 네. 그거 막 밀어갖고 가야 되거든. 마차로도 못하겠네요. 네. 아, 몇십 톤일 텐데. 그러니까 돌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신기해.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례를 이제 처음에는 보수를 주죠. 돌을 주는 게 예술가들한테 최고. 그래서 크면 클수록 비싼 거야. 왠지 아세요?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거든. 그래서 그거 굳이 조각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 못 붙이죠. 무게 때문에. 기술이 그거 안 되지. 아, 그래서 그리고 이게 원큐에 매끈해야 되거든. 아... 그래야 대단한 업적이거든. 그치.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라오콘. 네. 옛날 거 있거든요. 네. 막 미켈란젤로의 막 여러 대리석 작품들이 크면 클수록 대단한 금액이다. 그럼... 재료비가. 그러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피에타. 피에타가 또 설마 그 한 통인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아, 저 보고 왔고. 종종 다이는 따로 하기도 해요. 아... 네. 근데 그 작품마다 다른데 어쨌든 네. 돌은 크고 밀도 높으면 좋은 거다. 아... 예술가들은 그걸 선점하는 게 자기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야, 이번에 10톤짜리 돌이 들어오는데 아, 미켈란젤로 너 줄까? 아, 그런 느낌이구나. 미켈란젤로 안 달라는 거야. 아...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미쳤었구나 그 사람들. 네. 진짜 제정신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몰랐네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게임 캐릭터 원화처럼. 네. 근데 이름 모를 캐릭터 작가 인스타그램 보고 연락해. 설레잖아. 아 그렇죠. 아, 돈이 중요해? 어. 아이유 작업이 중요하지. 아, 그런 느낌. 아 근데 그때 미켈란젤로도 네임드가 네임드였을 텐데. 굉장히 네임드죠. 그죠. 근데 얘기하자면 돌이 중요해. 근데 교황이 불러. 어. 왜 불렀냐면 그 밑에 주기경이 아 이거 잘하는 애 있습니다. 불렀는데 그 주기경이 미알못이야. 네. 스케치 대생 보고 부른 거야. 아. 그래서 미켈란젤로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야. 네네. 모욕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 도망갔죠. 아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잡혀왔죠. 교황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해야죠. 아니 되나 그게 되나요, 그렇게? 네 도망갔다 어쨌든 와요. 아무튼,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한계 체육 그렇게 한계 천정화. 천지 창조. 네 천지 창조는 그 구약 성서의 일부분이고. 저 그거 봤습니다. 아, 진짜 보시죠. 못 찍게 하더라고요. 네, 노후 카메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이는 기둥 대다수가 그린 거예요. 그게 그 건축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네네. 입체감 있게 본다는 거죠. 네. 그 입체감이 그린 거예요. 그린 거다. 네.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봐도 너무 많아.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근데 그 높은데 어떻게 여기 올라왔죠? 뭐 있나? 이렇게? 그 층층이로 해서. 우리로 치면 아시바라고. 네네네. 뭐 공사판에 쓰는 거 있어요. 그걸로. 뭐 한때 방법이 있었겠죠? 만들어서. 그 시뮬레이션 했던 그 한국의 교수님들 7명이 모여서 했던 90년대 작업도 있어요. 근데 혼자 하지 않았겠죠? 어시스트가 있었겠죠? 그게 계속 바뀌었을 텐데 세 명을 언급해요. 그 어시들은 뭐 했냐면 그게 프레스코라는 작업인데 회반죽을 해서 발라놓고 빨리 그려야 돼. 마르기 전에 물감이 들어가야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 당연히 어시가 해야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미켈란젤로가 한 건가? 네. 그러니까 채색은 미켈란젤로가 했다 봐야지. 근데 너무 많던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렸고 장애가 왔죠. 장애가 왔어요? 근데 저는 약간의 그 경추에 척추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룸 침대처럼 편하게 누워서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라는 게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네. 우리 태블릿 뜨고 침대에 누워서 그리라 해봐요. 못하지. 네. 그럼 걔는 어떻겠어요? 몇십 년간 했는데 죽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네요. 네.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또 잡혀와. 너무 잘했으니까 뒤에도 그려라. 아 잘해서. 그게 최후의 심판. 근데 연목을 하고 다 벗겨놓은 거야. 그게 원래 다 올 누드였어요. 이단이다. 왜 인간을 다 노골적으로 표현했냐. 그래서 큰일 났어.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제자들이 네. 옷을 그려넣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때 당시 인간은 성기를 가리게 그 종교에서 그런 막 노골적인 것들은 안 좋은 이미지니까. 아 근데 신은 다 벗겨도 된다. 신도 애매하게 조금씩 가렸어요. 아 그래요? 가리기도 했고 보이기도 한데 그게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다 벗겨서. 아 네. 그래서 한두 명이면 몰라. 싹? 근데 싹 다 벗겼어요. 그게 후작업이지. 아 고생했겠다. 네 그렇죠. 제자 그 사부님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고생하셨네요. 제자도 또 대단했다. 아 제자 당연한 거 대단했다. 그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대단했냐 이거죠. 뭐 재산은 많이 그래도 축적을 하셨겠네요. 아 근데 우리의 마인드로 자꾸 그들을 봐서는 안 돼요. 아 또 네. 그 근데 그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업적이고 이런 장면들을 옆에서 훔쳐보던 게 같은 바티칸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게 라파엘로였어요. 아 그래서 보고 폐관 수련처럼 어디 들어가요. 아, 나 그림 더 못 그리겠다. 더 연습해야겠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빛을 연구해. 근데 빛을 제대로 연구를 못했어. 실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나중에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들 바로크 화가예요. 아... 그래서 르네상스 다음에 바로크로 가는 거예요. 바로 바로크로 가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매너리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큰 맥락을 하자면 빼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매너리즘은 그냥 뭐 모방만 했었던 그러니까 오바한 거예요. 오바. 그러니까 8등신 하면 되는데 더 잘 보려고 9등신 그렸다. 2두만 하면 되는데 3두까지 하면서 없는 4두도 그렸다. 그런 개념. 그런 느낌. 네, 가슴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위아래로 갈라져야 되는데 6개로 나눴다. 복근이 6팩이면 되는데 10개를 그렸다. 이런 느낌에. 아, 그런 느낌.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아, 그런 시대가 또 있었고. 그러면 그 매너리즘 다음이 바로크. 바로크. 네. 교황 시대였잖아요, 르네상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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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바로크는 이제 신교가 생겨나는 시기야 맞닥뜨려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공존하던 시기야. 특히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신교의 그런 복장과 구교의 복장 행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공존했는데 유일하게 네덜란드에서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 딴 데는 막 좀 전쟁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이미지였다면 얘네는 이제 중산층이 많은 무역과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면 어떻게 된다? 돈을 쓴다. 네. 누구한테? 예술가한테. 그래서 렘브란트가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렘브란트가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딴 사람 그냥 다 빼도 돼요. 네네. 뭐 루벤스 그나마 칠 수 있지. 근데 그 이미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귀족이 잘 살면 왕들이 했던 걸 즐기고 싶다. 자기들 권위에 높이는 이미지들 많이 그렸지. 그러면 그림이 다양해지잖아요. 네네. 누구 중심으로? 시민 사회 중심으로. 그래서 시민 사회의 그림이 많아지니까 네덜란드에서 뭐가 등장해요? 화랑이 등장하는 거. 화랑이면 어떤? 그러니까 그림 파는 거. 그림 파는 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덜란드 가면 마구간에도 그림 있다? 그만큼 그림이 흔하던 시절. 많다는 거죠. 소비가 심했다는 거지. 그만큼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산층이 빵빵했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잘 살았겠네. 잘 살았다. 일도 많고. 네.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져요. 어. 근데 나폴레옹이 등장해. 그래서 어떻게 돼? 네덜란드 화가들의 영향을 프랑스의 직격으로 받아. 그래서 로코코가 등장하는 거예요. 로코코? 로코코가 뭐냐면 화려한 바로크 미술인 건데 로코코는 여성주의 미술이고 바로크는 남성주의 미술이에요. 로코코 화려하죠. 네네. 우리 어릴 때 마리 앙뚜아네트 나오는 베르사유의 장미. 네네. 그게 그 배경이에요. 아... 그래서 막 치장하고 화려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로코코예요.
화려한 그림이야. 막 드레스도 엄청 화려하고 막 비 탁 그 여자를 내리쬐고 스포트라이트처럼 로코코. 그게 또 그렇게 근데 막 칼 들고 막 모든 큰 사이에 모자 탁 있어. 아. 비 탁 받아 바로크. 그게 또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네,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대표 작품을 말 안 해도 이해가 되죠. 네네네. 네, 이게 미술사예요. 아. 이미지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바로크가 그럼 근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대 막 네. 과학 기술로 가자면 네. 인상파까지 와야 돼. 인상파까지 아직 멀었네요. 네. 이제는 그러면 사진이 등장하고 아 근데 사실주의가 있어야 돼요. 사실주의? 네, 바로크 로코코 다음에 사실주의, 신고전주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네,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네. 걔네를 그냥 통틀어서 똑같이 그리는 그림. 근데 똑같이 그리는데 때깔이 달라. 때깔이 막 만지질 것만 같은 거야. 유명한 작품으로 치면 네. 마라의 죽음이라고 욕조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라는 작품도 있어요. 네. 아 이거 네, 이런 거 이분 맞죠? 맞아요 이런 사실 우리가 지금 볼만 하잖아요. 네네네. 네. 엄청나게 사실적이죠. 네. 그게 얼마나 말하죠. 사실적인 거냐면 네네. 죽어 있는 사람의 네. 그 힘 빠짐도 표현한 거야. 근데 이걸 그린 사람이 친구예요. 아 진짜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간 거야. 근데 카메라가 없죠. 남긴 거야. 자기가 본 걸 이미지화 시킨 거야. 근데 약간 이렇게 상상해하고 자극해서 그린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옛날에는 그 사진도 없고 뭣도 없었을 때 시제라서 실제로 모델을 이제 데려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컬러라 조각 뭐까지 하면은 그거를 시간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엄청 걸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계속 이 자세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크로키로 남겨놓고. 네. 디테일은. 네 디테일 또 종종 보는 거지. 아 그런 식으로. 그때 그 자세 다시. 근데 그 정도 이 정도의 경지에 가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그 그림을 막 8년 그려버리면 팔 못 그리는 인간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 좀 갑자기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런 거. 오래 걸린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네네. 물감을 자기가 막 만들어야 돼. 아. 그러니까 조수가 필요해. 그 조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했던 시대예요. 옆에서 자꾸 막 섞어서 줘야 돼, 막 물감을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 그 문구점이 없으니까 알파 문구점 이런 거 없잖아요. 뭐가 없냐면 네. 튜브 물감 자체가 없어요. 그게 좀 이따 나와요, 인상파에. 아, 인상파에 나옵니까? 그럼 사실주의 다음, 신고전주의 똑같이 네. 그리는 뭐 권위를 높여주고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네. 이미지만 봤을 때 똑같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인상파가 나오는 이유가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아, 카메라. 카메라, 이제 제가 미술적 관점에서는 카메라의 발명 중요해. 네. 그게 거짓말은 아니야. 사실이야.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튜브 물감이 나와요. 아, 같이 나오나요? 그때쯤에?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물감을 들고 가면 되잖아. 딴 데. 네. 네. 여러 군데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 그리려면 옆에 조수가 작업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작업실 안 해도 되죠. 아무 데나. 그래서 나가 그리는 거예요. 장소의 제한이 없어졌구나. 그죠.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풍경화가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긴 해. 근데 왜 풍경화 얘기를 하냐면 네. 카메라가 등장하니까 부자들이 얼리 어댑터처럼 아이폰 새로 나오면 다 사잖아요. 다 사죠. 그게 그것처럼 카메라 나오니까 그거 즐기는 거야. 네. 그거 즐기고 노니까 초상화 안 맡기는 거야. 굳이. 그러니까 화가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초상화 그래야 돈 버는데 바로크 로코코 돈 벌었잖아요. 네. 귀족들한테. 안 되니까 에이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러 가야지. 그게 자연에서 풍경이야. 그렇구나. 근데 자연의 자연광 때문에 색이 변하네.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그린 게 모네예요. 그래서 인상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가. 그러니까 카메라도 중요한데 네. 진짜 중요한 건 튜브 물감하고 기차다. 기차는 또 아침에 기차 타고 나가서 풍경 그리고 기차 타고 집에 와야죠. 대중교통에. 네, 텐트 치고 자 있으면 없지. 캠핑은 안 하지. 그러네. 마네 모네 다른 분이잖아요. 아 다르죠.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마네와 모네를 자꾸 붙여서 말하잖아요. 네네. 그림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근데 둘 다 왜 인상파냐. 기존에 없던 그림을 다 인상파라 불렀어. 아, 그럼 제가 아는 마네 모네가 좀 섞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 원래 모네 건데 마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네는 인물 중심. 인물 중심. 모네는 풍경 중심. 풍경 중심. 네. 색감을 너무 이쁘게 잘 써가지고 많이 그럼요. 봤었거든요. 네. 모네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죠. 타이타닉에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 저렇게 그리는구나. 주인공이 설명해 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 몰랐다가. 그러니까 마네 모네를 보고 잘한 사람들이 이제 신인상파예요. 근데 신인상파가 인상파랑 뭐라 다르냐면 네.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큰 틀로 묶지만 사실 다른 거예요. 모네가 시시각각 변한다 그랬잖아요. 네. 색이. 네. 그래서 색에 대한 연구를 해. 누가? 화가들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네. 헤링이라는 사람이 사원색설이라는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요. 물리학자인가? 뭐 과학자인가요? 네, 그냥 사원색설이라고 처음 나와요. 네. 헤링의 사원색설. 네. 그러니까 색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이제 학문이 퍼졌겠죠. 그거에 영향 받은 사람이 쉐라. 그래서 점을 찍어서 색이 합쳐진 것처럼 보여. 그게 병치 혼합, 병치 시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빨간 점, 노란 점 멀리 떨어져. 그러면 주황색 점.
본 것 같습니다. 네. 누구 그림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아, 네네네. 그거에 그건 부자 동네. 그거의 강북 버전. 네. 그러니까 이게 압구정이라면 그랑자트 섬이 압구정이라고 쳐요. 네. 건너편 성수동이야. 공장 많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네. 거기가 아스니에르에서 아스니에르가 공장 지역이에요. 네네.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 하던 사람들. 아. 마주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같은 사람이 그린 거죠? 네. 대작이에요. 아. 네, 뭔지 압니다. 그거. 네. 보여 얼핏 보여요, 조금. 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고 쉐라의 네. 그게 결국은 세계에 대한 연구를 미술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옮겨진 색에 대한 집중을 후기 인상파 누구냐면 세잔, 고갱, 고흐. 아, 또 고갱, 고흐 나왔다. 네, 그런 사람들이 색에 그냥 매료돼서 색을 막 바르기 시작해. 왜냐? 형식이 이제 없거든. 그렇죠. 네. 더 이상 없죠. 네, 없으니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속되게 말하면 개똥 철학을 그림에 입혀보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철학이죠. 그렇죠. 그러면 작품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거.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 작가들이 자기 생각들을 자꾸 말하는 거. 그래서 현대미술을 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고흐, 고갱, 세잔. 아, 그분들이 굉장히 또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분들 전에 이제 인상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네. 되게 욕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저게 그림이냐.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근데 그건 그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바뀔 때마다. 아, 그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AI 그림 이게 그림이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예시가 혹시 있었어요? 아, 그 아까 전에 그 마라의 죽음이나 네. 호라티우스 형제의 사명 그 호라티우스 사명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라의 죽음 너무 잘 그렸잖아요. 그때 네. 봐도 잘 그렸다. 그게 잘 그렸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네. 완성도. 아. 근데 그걸 누가 평가하냐면 네, 네. 이제 파리 살롱 우리로 치면 한국화랑협회에서 평가하는 거야. 아. 근데 그 어른들이잖아. 네네. 노인들이잖아요. 꼰대들. 네. 꼰대들이 보기에 야 무감 덜 칠했고 이건 뭐야 이거 똑같이 그쵸. 안 그리고 천년된 꼰대들. 그리고 만의 그림도 네. 야 이게 쌍스럽게 지금 숲에서 지금 여자 벗겨놓고 뭐 하는 거야. 아 보수적이네. 네. 그들의 기준에 다른 그림이니까 인상파지. 인상파의 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상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파리만 인상파가 아니에요. 인상파는 운동이거든요. 네네. 유럽이 다 퍼져요.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인상파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인기가 많고 그쵸. 트렌드했다는 거네요. 네. 근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은 부자도 나이가 많겠죠? 안 사지. 그럼 누가 사? 미국으로 이주했던 미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와서 플렉스 하는 거야. 아. 그게 인상파 그림이 미국에 많은 이유예요. 그렇구나. 그땐 TV도 없었을 거고. 그럼요. 사실 그 타이타닉 타고 와갖고 그냥 그림 플렉스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구겐하임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뉴욕 모마에 가면 막 인상파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이유가 이거예요. 아. 그때 소비는 안 써. 파리 부자들이 그걸 안 사. 유럽 부자들이. 미국에서 왔던 신흥 부자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재밌다. 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고 이건 이래서 있는 거고 모나리자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고. 네. 아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만의 문을 지나고 고흐. 네. 고흐 제가 김고흐. 네. 네. 제가 그 고흐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냐면 한 100개 넘게 그렸어요. 아 모작? 네 모작을. 아. 근데 그게 모작은 모작인데 모작만 하면 반 고흐 뮤지엄이 저를 초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응용 모작을 하셨나 보다. 네. 그렇죠. 아. 어떤 포인트를 했냐면 네. 고 그림도 어쨌든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주로 88년에 그랬어요. 1888년. 지금 2024년이에요. 15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색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보관 상태도 엉망인 작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유하고 새로 나온 물감들도 있어서 변색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흐가 처음 발랐을 때 색은 이거였을 것이다. 아... 그래서 조금 더 색채주의적으로 그린 거야. 근데 고흐가 자기를 색채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후기 인상파로 부르는 건 후대 학문 하시는 분들이 카테고리를 정한 거지 네. 고흐 스스로는 자기는 인상파 아니고 나는 색채주의자다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관점을 갖고 그림을 좀 더 원색을 많이 썼어요. 그걸 네덜란드 측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가 그렸는 첫날에는 이 색깔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김고흐예요. 그러니까 오피셜이에요, 사실. 네. 거기 아니 그 태호의 손자도 저를 지금 당연히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저를 알아. 그때는. 왜냐면 그 대단하신, 네. 그러니까 그 서류와 돈을 네덜란드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어. 모르니까 저는. 100단위. 아 100단위로. 그게 오라고 했어. 근데 코로나에서 못 갔고 갈 수 있을 시절에는 코로나에서 못 갔고 서울에서 공식 전시가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라이브 페인팅을 한 거야. 잘 가셨네요. 그러면 그때 뭐 분장도 이렇게 하시고 그건 안 하시고 그런 과는 아니에요.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고흐가 근데 위대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다 헛소리를 많이 해요. 심지어 도슨트 중에 고흐 관련된 그 책을 고흐 책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고흐 관련된 이제 저서가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인스타그램에 조금 지어낸 얘기도 포함해서 써놨어요. 그게 근거가 있는 건 줄 알고 자기 책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를 3개나 올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말 안 했죠. 그냥 평생 멍청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은 고 방고 작가의 그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가 어떤 거죠? 저는 사실 풍경 시리즈를 높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풍경에 나가서 그렸던 그 장면은 누가 존경했냐면 제가 반고도 존경하지만 데이비드 호크니도 존경하거든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반고의 그런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화가예요. 그러니까 호크니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가 반고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호크니도 좋아하고 반고도 좋아해. 이 둘의 공통점은 풍경. 풍경. 그래서 저는 반고의 풍경화들을 대부분 좋아해요. 명화를 따라하기보다는 풍경화의 그 느낌을 간직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바다에서 물 안에서 그려본 적이 있어요. 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연말 갈수록 조금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반에 나왔던 그림들이 훨씬 더 가격이 더 높게 측정이 됐고 더 대작들이 더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대작이라고 말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풍경을 나갔잖아요. 네. 그럼 이만한 그림 판넬 캔버스를 들고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 그림의 명화들은 대부분 70에 90 정도의 사이즈. 좀 작은. 호수로 치면 30호. 언저리의 사이즈가 명작들이 많아요. 특히 해바라기 시리즈는 그렇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로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큰 대작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왜냐면 역사에 남는 거장들은 다 대작이 있어요. 그렇죠. 딱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네. 다빈치만 하더라도 모나리자는 작지만 수태고지는 크거든요. 최후의 만찬은 크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크죠. 네. 식당에 있다면서. 네. 그게. 성당에서 다 폭격 맞아갖고 다 헐어서 새로 그린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다빈치가 그린 거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요. 그 리터칭 많이 했다고 들었긴 했어요. 아, 폭격을 맞았었군요. 네, 폭격을 맞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 이제 지나갔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체파 피카소. 피카소. 네. 자 그러면 피카소로 설명하기 전에 고우를 말했으며 고우가 색이었잖아요. 네. 색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티스. 헨리 마티스. 그다음 세잔의 영향을 받은 게 피카소. 피카소. 근데 이게 뭐 100%는 아니에요. 네. 조금 영향 관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잔과 고우를 나누는 건 선과 색이에요. 피카소와 마티스를 나누는 것도 선과 색이에요. 그럼 피카소의 선은 입체적인 입체파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이집트 미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정면성의 원리. 네네. 코 옆을 보여줘야지. 네. 이쪽 귀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이걸 보이게 여기다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괴하게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봤을 때 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조각조각이 막 보이는 거야. 아. 그 조각이 합쳐지니까 뭐 같아? 큐빅 같아. 큐비즘 입체파. 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큐비즘이라고 하는 거야? 네. 왜 큐비즘이 이제 그러면 야수파는 포비즘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야수의 우리에 갇힌 도나텔로 네.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색채가 막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야수적인 거지. 마치 야수를 봤을 때 막 이런 느낌처럼 네네. 색채가 막 분출된다 이거야. 그래서 야수파. 그래서 야수파. 그래서 마티스는 색채, 피카소는 입체. 그걸 영향 준 게 빈센트 반 고흐의 색채, 세잔의 그 세상을 구조적으로 봤던 선적인. 아. 그 대체 누가 그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대체 그 큐비즘이라든지. 아, 그 이게 풍문으로 들리는 것도 있고 네. 그 당시에 평론가들이 말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이 말한 것도 있지만 결국 후대 학자들이 다 정리해 줘.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그때 후대 학자들이 이걸 소스를 갖고 오면 그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한 정석은 아니에요. 피카소는 돈을 많이 벌었죠. 피카소는 일단 오래 살았고 오래 살았고 결혼도 많이 했고 결혼을 많이 여자도 했군요. 많이 좋아했고 여행도 많이 했고 동물도 많이 키웠고 재밌게 살아요. 능력자네요. 피카소는 사실상 우리랑 멀지 않아요. 왜냐면 피카소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73년. 네. 어. 가깝죠 우리랑. 1900년. 그러네요. 1900년도. 네. 엄청 옛날 사람 아니네. 그죠. 근데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거죠. 아... 네. 죽을 때까지 그림 계속 그리셨다고 그렇죠. 들었었습니다. 그럼 오래 살면 그림이 계속 바뀌겠죠. 네. 피카소가 거장인 이유가 그거예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90년 살았는데 똑같은 그림만 그려봐요. 아... 근데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어... 어릴 때는 똑같이 그렸고 그 다음은 그렇죠. 또 다른 그림은 청기사파라는 그림이고 그 다음 입체파를 그리고 그 다음 굉장히 자기만 회화적인 걸 그리고 자유분방해지고 추상에 가까워지고 시기별로 딱딱딱 거장은 항상 발전하는 사람의 발자취다. 그렇구나. 근데 반 고흐는 짧게 살았죠. 네. 그 열정이다. 짧은 기간에 800점의 작품을 반 고흐는 그렸고 네. 피카소는 90년 동안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작품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옥션에도 피카소의 에디션 파나 이런 원작을 종종 살 수 있어요. 아예 못 사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요? 뭐 몇백 단위. 몇백이면 네, 사요. 하나 정도는 사요. 아... 스케치 뭐 800, 1200. 음. 근데 제가 그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의 클라식 네. 선생님의 네. 손자의 손자가 그걸 물려받아 그때 피카소가 그림이 이처럼 쉽게 구해질까? 네. 안 구해질 거예요. 네. 비싸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미술사에 남는 사람의 그림을 사라고 하는 게 백남준 얘기 잠깐 네. 해도 될까요? 네. 백남준이 피카소랑 거의 동급이었어. 네임드상. 유명세상.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귀화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튼 백남준의 네임드 이름 네. 떨친 걸로는 비슷한 네임드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의 드로잉 작품도 우리가 지금 뭐 살 수 있어요? 차 한 대 안 사면 사잖아. 그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만큼 백남준 또 네임드고 피카소도 그랬는데 피카소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 반 고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백남준 얘기도 나온다. 아 그러네요. 네. 오, 신기하다. 현대 미술 쪽으로 이제 좀 와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다 현대 미술이죠. 그렇죠. 많은 수많은 작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무슨 파 나누기보다는 각자 그냥 약간 다 파가 되게 많이 나눠져 버린 느낌인데 왜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미국이 강성해서 네. 1, 2차 세계대전 끝나서 미국이 잘 살았죠. 그때 유럽에 있던 예술가 한 명이 건너가요. 누가? 마르쉐 뒤샹이. 뒤샹. 병기. 병기. 네. 근데 병기가 처음부터 유명하진 않았어. 네. 나중에 다시 재조명돼서 유명해지는 건데 어쨌든 뒤샹의 그 개념, 철학적인 내용들의 정의를 예술가와 사회에 떨쳤죠. 그게 통용되고 나서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잖아요. 네. 네네. 한 개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의 생각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 다양한 예술이 나와야 되잖아. 아 그래서 그것들이 다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거구나. 철학적 근거가 뒤샹의 개념 미술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미술사를 공부하면 개념 미술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뒤샹이 그래서 미술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탑3에 무조건 들어가요. 미술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몰라. 회화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뒤샹이 탑3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안 되면 문제야. 안 되면 문제인 경우는 있어. 어떤 경우 그림 그리기만 치중한 사람. 그럼 뒤샹이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죠. 네, 그렇죠. 근데 뒤샹의 그림 실력도 찾아보면 대단해요. 아 그래요? 계단에? 네. 아 몰랐네. 굉장히 잘 그려요. 그냥 그 변기만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샹이 그냥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미국 부자들의 아트 컬렉팅 스승이. 유럽 가면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사실상 미술관의 컬렉션을 뒤샹이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였군요. 네, 뒤샹이 최고의 위대한 저는 원탑이라고 봐요. 아 뒤샹이. 네, 그 계단을 내려오는 나브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입체판 비슷해.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네네. 소닉 빨리 뛰면 발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린 거예요. 그게 소닉 캐릭터가 그 만화 캐릭터들이 빨리 뛰는 게 뒤샹한테 나온 거예요. 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도 있었어. 누가 있냐면 자코모 발라라고 걔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가져오신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뒤샹. 애니메이션에 관련됐죠. 뒤샹이 나올 줄 몰랐네요. 네. 뒤샹 그렇게 유명했구나. 저도 뒤샹 많이 배워가지고 현재 디지털 쪽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회화 작품도 같이 하고 있지만 디지털로 또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뭐 아이패드로 또 그리기도 하고 포토샵으로 그리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저는 디지털 무조건 필수라고 봐요. 아, 이 작업도요. 시안을 다 디지털로 그린 다음에 옮겨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걸 바르고 하는 시간이 너무 노동력도 크고 재료비도 소모가 심해. 네. 디지털 시안을 만들어서 철저히 검토한 후에 옮겨.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불안해 사진 다시 찍어서 옮겨. 여기서 디지털에서 다시 실험해. 네네. 그 저희 애들은 아이패드 다 필수해. 아, 다 가지고 있구나. 네. 근데 저는 지금 아이패드 디지털 평면을 그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채널을 보시는 애니메이터도 계실 테고 캐릭터 원화 작업하는 3D 게임도 있을 테지만 뭐 2D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왔죠. 네. 장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3GS 아이폰이 나온 게 지금 저는 비전 프로라고 보거든요. 아이폰 10 가면. 아이폰 10 가면. 비전 10이 나온다면 굉장히 소스가 많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은 누가 해야 돼? 지금 디지털 하는 사람들.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뺏겨요? AI한테. 그러니까 디지털 작업만 해서는 안 되고 AI를 무조건 결합하는 누구보다 빨리 그 시장에서 선점할 기회가 온다. 최근에 NFT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NFT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NFT로 네.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네네. NFT 중에 어떤 패션 회사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을 수 있는 패션이라면서 내놓았거든요. 아, 저 잠깐만 그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포토샵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또 유명한 작가들이나 기성세대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저게 무슨 그림이냐 아, 네. 이런 이쪽... 이야기 했었다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그 한국 작가들 중에도 네. 디지털 프린팅 그러니까 디지털로 작업한 다음에 프린팅해서 회화로 걸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디션 넣어서 아까 얘기했죠. 뒷샹이 네. 된다고 했죠. 네. 누구? 너의 기준에서 네가 하는 건 돼. 작가 너는 돼. 하지만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유명하고 잘 나가는 거 먹히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소수 인종에게 먹히는 예술을 해서 얘네한테만 먹힐 수 있지만 다수 인종에게 맞는 예술을 해서 다수에게 팔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그거의 과정이지 이미지의 레벨 차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유명세입니다. 바로 그럼 NFT 다시 넘어가볼게요. 네, NFT 패션 회사가 막 비닐봉지 같은 위에 막 드레스를 만들어요. 네. 이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입을 패션이다라는 식으로 그게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에요. 걔네는 그냥 이제 출범하니까 기획했던 그냥 이벤트적인 건데 실제로 저는 메타버스 세상 비전 프로를 쓰고 사는 세상에서 인간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블랙홀의 이미지를 가지고 되잖아. 네, 그렇죠. 말하고 다 되잖아. 그냥 우리 게임 그 룩 바꾸잖아요. 네네네. 룩달 바꾸잖아요. 네네네. 그건 똑같아요. 룩달이 꼭 인간의 모습일 필요가 있어? 내가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를 메타버스 속에서 개가 출근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영화처럼 그 무슨 영화였죠?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뭐 막말로 아바타 또한 우리 인간의 그걸 갖고 또 다른 대상을 하는 게 아바타잖아요. 네네네. 아바타라는 개념이지 그게 뭐 캐릭터가 아바타는 아니잖아요. 종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 모습은 메타버스 속에서는 무궁무진해요. 그걸 먹히는 작업을 하려면 게임 원화 그래픽 작업에서도 일종의 추상화가 돼야 돼. 유니크하거든. 그 안에서의 샤넬이 돼야 된다는 거야. 샤넬만의 그 모던한 룩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속에서 그 브랜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감성이 있어야 먹힌다. 그래서 인문학을 꼭 공부해야 되고 클라슈 선생님께서 저한테 미술사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저는 너무 적절했다라고. 타이밍이 좋았군요. 네. NFT는 결국 근데 지금은 뭐 사장 됐죠? 그렇죠. NFT가 사장 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나 올릴 수 있게 해놨어. 코인도 아무나 발행하고 아무나 살 수 있었잖아. 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면 네. 뭐 통제 시스템이 없다면 NFT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올려. 이게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올려. 그렇죠. 심지어 똑같은 이미지 계속 올려. 페이지 앞에 가려고. 트래픽이 어떻게 돼요? 트래픽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 관리를 하겠습니까? 버려버리지. 그렇게 사장 된 겁니다. 그래서 NFT도 사실 레벨이 구역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좋은 시도였으나 얘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지가 지사주고 이 유명세로 이제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비싼 폭탄을 돌리는 거군요. 시기를 잘 만난 대한민국 아티스트도 꽤 많죠. 앞으로 그럼 NFT가 다시 뭐 주목받거나 그럴... NFT가 그래픽화돼서 비전 프로, 참 비전 프로가 중요해요. 비전 프로 쓰는 순간 달라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비전 프로가 이런 녹대대한 안경일까요? 몸에 그냥 뭔가 삽입되거나 렌즈일 수도 있고 칩일 수도 있고 뭐 형태는 저는 몰라 과학자들이 개발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간편하게 나와. 근데 우리 재택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나중에는 그냥 집에서 일하는 게 끼고기 일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일하는 거야. 운동하면서 AI한테 말하면서 그림 그릴 수 있어. 신기한 세상이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자체가 진부예요. 요즘에 뭐 비전 프로 갖고 회화 작가들이 막 퍼포먼스 하면서 막 하거든요. 네. 물론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기술에서는 맞아. 하지만 그게 미래의 이미지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A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장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그 모방을 하면서 아무 그림이나 무단으로 가져온다. 이미 있었어요. 디지털 콜라주. 이미 디지털 콜라주라고 작가들이 인터넷 소스 다 짜집기 해갖고 내 거다라고 꺼냈어. 이미 있었어. 회화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업계에서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회화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짜깁기를 하든 되게 짜깁기 하든 제가 그냥 제 이름을 그냥 손으로 써도 이게 예술이라고 붙여도 이미지 왠지 아세요? 이것도 이미지고 이거 그러네요. 네, 언어도 이미지잖아요. 이미 다 있었다. 근데 다른 업계에서는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캠페인 같은 거 하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서명 청원하고 있죠. 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NFT 망한 이유가 아무나 막 올리고 그쵸. 자격 없음에 트래픽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약간의 그런 저항감 필터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에서 저는 그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지 않게 네.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좀 진정성이라 말하는 것도 웃겨. 왜냐면 회화에서는 진정성 없음 또 진정성이거든요. 아주 뭐 철학적이네요 보니까. 네. 아, 어려워. 하여튼 회화로 안 가길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 말고 이제 너무 개념적인 작품들을 봤을 때 뜬구름 잡는 소리고 이해 안 되고 난해하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벽이 높죠.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의 대중에게 저항감이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층들이 소비하는 문화가 되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는 좀 로우하게 퍼졌어요. 회화 쪽에서는 AI가 직접적으로 뭔가 관여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금씩 만지거든요. 미드저니하고 네. 네. 인쇄할 수 있는 해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작을 못 걸어. 그냥 인터넷 이미지 JPG 파일밖에 안 되는 거죠. PNG라고 봐야 될까? 아직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한계가 결국
반도체랑 연결되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좋아지면 더 크게 출력 가능하다. 더 크게 출력되면 AI로 그린 걸 촥 해놓고 그 위에 뭐 네. 예술 같은 거 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등장한다. 아니면 뭐 레퍼런스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죠. 앞으로의 그러면 회화나 어떤 미술 쪽에 그 흐름은 어떻게 될지 조금 그런 것들. 감히 제가 볼까요? 말을 못해요. 아. 손흥정 감독님께서 네.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 손흥정 감독님의 기준에 손흥민이 그런 것도 있고 뭐 겸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월드 클래스라는 건 그 한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한순간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어. 하지만 불과 2년, 3년 후는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비전 프로의 미래가 달라지는 건 알아. 하지만 그 레벨이 어떤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몰라요. 모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모르니까 재밌다. 네. 알면 빨리 뭐 다른 구실을 생각하겠지. 네네. 모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지는 거죠. 마치 영화를 봤을 때 스포일러를 안 당하고 몰랐을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 표현이 좋은데요? 그냥 우연히.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재밌구나. 네, 그게 회화고 지금까지 설명한 서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는 시대의 변천을 이미지화한 것이고 시대별로 항상 꼰대라는 사람은 그 직전 시대의 그림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시대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자라는 7살 애들이 디지털 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걔네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지켜보는 게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을 가르친 이유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맞게끔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꼰대고 우리가 뭔가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야 된다. 인체는 무조건 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것 또한 고정관념일 수 있는 회화에서는 맞아요. 아. 회화에서 제가 다른 회화에서. 영역은 몰라. 네. 회화에서는 그것 또한 고정관념이 맞고 주입이 맞아요. 저도 지금 이게 굉장히 주입식 교육에 해당돼요. 왜냐면 컬러 좀 너 마음에 드니? 라고 말하는 제스처 자체가 얘한테는 자기 판단에 대한 가이드가 제가 개입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입이지. 그 사람의 프로의 어떤 생각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가만히 냅둬서 잘하는 애는 대한민국에 한 명 있었습니까? 백남준 또 플렉서스 그룹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백남준 다음에 대한민국 가장 네임드는 없어요. 백남준이 유일한 네임드인데 뭐 미국 국적이니까 그나마 지금 이우환이라는 예술가 서울대 출신인데 일본에 놀러 갔다가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 미술을 평정해버려요. 근데 파리에서 지금 살아요. 김정기 작가님 있으셨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만화가 나왔잖아요. 네네. 저는 원래 미대 다닐 때도 미술 교육과 다닐 때도 그 만화가 친구들이 좀 존경했어요. 왠지 아니면 미대 애들이 아무리 손 그려봤자 만화가 애들이 훨씬 손 잘 그리고 그 인체 표현도 훨씬 유려해. 뭐 없는데 선데 그게 현대미술에 진짜 필요한데 요즘 2030 작가들이 아예 그 능력이 없어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2030 작가들이 막 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제 채널에서 그냥 쌍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쩔 건데요? MZ 어쩌면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해외 뮤지엄에서 초청받은 30대 작가예요. 네덜란드 반고 뮤지엄 초청이야. 네덜란드 반고 뮤지엄뿐만 아니라 해외 뮤지엄 네임드 뮤지엄에 초대받은 대한민국 작가 있냐고 찾아봐요. 젊은 사람에서 없어요.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가 김고 작가님. 아 그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저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 그게 창작 크리에이티브한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에듀케이터예요. 교육? 네. 교육에 관한 건데 이제 회화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야. 예를 들어서 메시를 가르친 사람이 메시보다 축구 못하잖아요. 네네, 그건 당연히. 저도 히딩크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수준이, 축구 수준 자체는 일반인보다 월등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림은 곧잘 그려. 근데 진짜 대단한 작가들만큼 그림을 못 그리죠. 저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누군가 나오겠죠, 우리나라를. 제 제자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이걸 왜 가르치냐면 네. 미래에 없을 수도 있지만 왜 가르치냐면 클래식은 있다. 피아노, 베토벤 아직도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다. 아직도 바이엘, 뭐 네. 체르니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클래식한 이미지라고 봐서 이제 이런 회화를 클래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 다 한 거 같아요. 네. 제가 엄청 두 시간 넘었을걸요? 네, 두 시간 넘었는데 어떻게 편집 못해? 큰일 났네. 길게도 봐요. 장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고 작가님과 했었던 서양 미술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영상은 저희 김고우님 작가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끝난 겁니다. 좋습니다. 재밌어요. 네.
제가 이거 항상 책을 저희 인터뷰 하시는 분들한테 책을 드리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렸던 책들입니다. 요런 동세도 저희 애들 네. 쓸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학원에다가 갖다 두시고 뭐 네. 이렇게 참고하라기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아예 네, 그냥 두시고 이제 보시라고 심심하면 보시라고 밑에 글씨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뉴스 기사처럼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컨셉을. 이거 원피스 아니에요? 원피스 맞죠? 써 있네. 아,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네.